한국의 기술로 독자 설계하고 건조한 세 번째 3,000톤급 잠수함 신채호함을 해군에 인도합니다. 신채호함은 장보고 3 배치원 건조 사업의 마지막 함정입니다. 이 사업은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독자적인 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지난 2007년 설계를 시작해 2021년에는 도산 안창호함, 2023년에는 안모함을 이미 인도한 바 있습니다. 그리고 올해 신채호함이 마지막으로 인도됨으로써 국내 최초 잠수함 연구개발 사업의 성공적 종료라는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습니다. 신채호함은 이전에 건조된 잠수함보다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먼저 전투체계와 소나체계를 포함한 주요 핵심 장비를 국산화했고 SLBM 운용이 가능한 수직 발사관을 탑재했습니다. 또한 AIP 체계와 소음 저감 기술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해 지상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과 은밀성, 정숙성도 높였습니다. 개발 및 건조 과정에서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관계 분야는 물론 많은 국민의 기대를 모았던 신채호함은 4월 4일 해군에 인도되어 북한의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킬체인 삼축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하게 됩니다. 또한 우리 무기의 해외 수출에도 큰 도약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인 신채호함을 해군에 인도함에 따라 3,000톤급 장보고 3 배치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. 국가안보의 획기적인 강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방산 수출 시장에서 K-방산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 신채호함은 앞으로 8개월간의 전력화 훈련을 통해 작전 수행 능력 평가를 거친 후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.